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2025년에 도입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작년 12월 반도체 수출이 연중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는 반도체 봄 소식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작년 마지막 날에 쏟아낸 군사적 위협들이 가시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일인 8일을 전후한 도발 움직임과 북한의 새해 동향을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진곤 전 국민일보 주필,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2일과 행된 증권시장 개장식에 참석했습니다. 그 모습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네. 2024년도 증권 파생상품 시장 개장식 장면인데요. 증시 활황을 상징하는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윤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카운트다운 영상 만나보시죠. 자녀 청룡의 강한 비상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 임기 중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의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서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입니다. 네, 윤 대통령이 맨 붉은 넥타이. 이날만큼은 그 주가의 상승을 뜻하는 붉은색입니다. 미국 증시에서는 이게 반대입니다. 그거 좀 아시면 좋겠고요.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모습입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영어인데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하죠? 어떤 겁니까?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다른 외국하고 우리하고 유사한 그런 업종이라든지 실적도 비슷한 이런 업종의 그 기업이 우리 시장에서는 굉장히 그 주식 가격이 낮게 평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굉장히 좀 그 기업으로서는 억울한 거고 우리 또 이 증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이제 증시 발전에도 저해 요인이 되는데 그걸 네. 빨리 이제 극복을 해야죠. 예. 네. 동종의 외국 기업보다 낮게 평가된 주가라고 했고요. 윤 대통령은 그래서 대한민국 증시는 매우 저평가돼 있다. 따라서 임기 중에 각종 규제를 좀 혁파해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 이게 과거에 그 셀코리아, 바이코리아 할 때부터 나온 말이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사실 뭐 지금 세제 때문에 뭐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가 뭐 기업 지배구조나 아니면 자본시장의 투명성 또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저희는 이제 남북한 분단이기 때문에 이런 지정학적인 이유들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금융시장, 자본시장 같은 것들의 규제들을 잘 핀셋으로 이제 혁파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공매도 개혁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6개월 정도는 맞겠다. 이게 뭐 논란이 좀 있는 대목인데 윤 대통령은 계속 추진 방침을 밝혔죠.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공매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지금 아마 금융위원회나 금융당국에서 굉장히 요거 사실 이제 일부 외국계 이제 기업들이 투자 기업들이 이제 공매도 요걸 좀 악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앞으로 추후에 발생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을 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에 지금 착수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사실은 네. 우선은 이제 올 6개월간 한시적으로 이제 금지를 했습니다만 향후에 6개월이 되었을 때 그 당시까지에 저희가 얼마나 이 제도 개선들이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재발 방지책들이 마련됐는지를 보고 이제 공매도를 다시 열지 말지 요걸 결정하겠다라는 이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이 개장식 연설에서 작년 1월에 시행하려다가 2년간 도입을 미뤘던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를 아예 없애겠다는 방침, 추진 방침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과도한 부담의 과세가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을 왜곡한다면 시장 원리에 맞게 개선해야 합니다. 부자 감세의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승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추진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는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처음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안 내는데 개미라고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에게만 물린다. 이래서 그동안 불만이 컸던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연간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이상 그리고 기타 금융상품 예를 들어서 파생상품이나 뭐 비상장 주식, 해외 주식 같은 것들은 250만 원을 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물리겠다. 그래서 한 20% 정도 세율을 적용하겠다라는 거였는데요. 이게 뭐 기관 투자자나 외국 투자자들에게 대해서는 예, 요게 제외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조세 형평성 문제가 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원래는 이게 2025년 1월부터 시작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이제 없던 것으로 하겠다. 그래서 세금을 원래는 이제 2025년 1월부터 시작하려던 것을 이제 안 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미루어지다가 2025년 1월 1일부터 한다고 돼 있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상은 저렇습니다.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발생한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에 물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개미 투자자들이 많이 해당이 돼요. 기본 공제는 국내 상장 주식 5천만 원, 해외 비상장 주식 채권 파생 상품은 250만 원. 세율이 좀 많아서 3억 원 이하 22%, 3억 원 초과는 27.5%인데 이걸 이제 좀 그 더 유예하느냐 안 하느냐 하다가 아예 이제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겠다. 이게 이제 윤 대통령의 과거 대선의 공약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이금투세, 윤석열 정부가 미뤘고 결국은 폐지까지 추진하는 그런 셈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 증권 시장의 각종 규제를 뭐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행정 규제가 많을수록 말하자면 저 변화를 속도는 늦고 다양성은 줄어들고 또 시장은 침체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인데 대통령이 그날 강조했듯이 이게 이제 상생의장이다. 네. 기업과 함께 국민이 발전한 상생의장이고 자산 축적을 지원한 기회의 사다리다 이러면 거기에 많은 국민이 참여해야 된단 말이죠. 이 시장에. 그동안에는 과거에는 보면 이게 기관, 그다음 나중에 외국인 이 사람들이 그냥 그 사람들이 놀이터로 이 주식시장이 운영이 되고 유지가 됐는데 이제는 개인 투자자들도 한 1,400만이 된다고 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1,400만이 된 개인 투자자들을 그 겨냥해가지고 거기만 세금을 거두는 그런 세제를 만든다든지 그런 세제를 유지한다. 이건 국가로서는 세금은 쉽게 거둘 수 있지만요. 그렇게 되면 시장은 침체될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정말로 자유시장, 이 윤 대통령이 계속 강조하는 게 자유시장 경제인데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규제를 줄여야죠. 세금도 네. 가능하면 줄여야 되고요. 예. 네. 개인 투자자들과 주식 동호회, 이른바 주식 커뮤니티라고 하죠. 이 대다수의 주식 커뮤니티에서는 윤 대통령이 밝힌 금투세 폐지 추진 방침을 반기고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가 실현되면 과연 증시 활성화에 실제로 도움이 될까 논란은 있습니다. 자, 일부 개인 투자자들 얘기는 금투세는 개인 투자자의 독박 과세다. 금투세 시행으로 내 재산 손실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지금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허교수께서 보실 때 이게 과연 어떤 긍정적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2020년 요 금투세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때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때 개인 투자자가 한 600만 명 있었고요. 그리고 이 금투세 같은 경우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영향을 받는 투자자가 그중에 한 2.5%일 거라고 추산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낮았네요. 네, 낮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최근 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사실은 네. 그때보다는 이 금투세를 이제 폐지했을 때 그것을 적용받는 개인 투자자들의 숫자는 조금 더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 금투세가 주식시장 금투세 폐지가 주식시장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 금투세 폐지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지금 주식시장에 들어가 계신 분들 굉장히 많고 네. 주식시장이 지금 뭐 2,600까지 다시 올라온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좀 금투세의 영향을 이 폐지의 영향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좀 늘어나지 않았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그래픽과 자막에도 나오지만. 개인 투자자들, 이 개미 군단이 하는 얘기가 우리만 독박 증세 이 세금을 낸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큰손이라 불리는 기관 투자자는 입금 투세를 안 내요. 그럼 왜 그렇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그 저희가 자본의 과세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노동이랑 자본이라고 하는 두 가지 상반된 어떤 그 경제 원리 요소를 봤을 때 노동 같은 경우는 과세가 상대적으로 쉽고 잘 도망을 안 갑니다. 네. 근데 자본 같은 경우는 여기 왔다가 저기 왔다 굉장히 국경 이동을 빠르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본의 세율이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사실 자본이 여기서 빠져서 딴 데로 이동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죠. 특히 그거는 우리나라에 살고 계신 분들보다는 외국 투자자들에게 그리고 큰손 투자자들에게 조금 더 적용되는 논리일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 불평등한 이런 세율 구조가 나타난 것으로 저는 보이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금투세를 없애겠다는 것도 결국 그렇게 일견 보면 약간 불평등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조정하겠다라고 하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요, 증시를 주도하는 게 외국인과 기관이기 때문에 개미들을 위한 이런 조치, 금투세 폐지가 이제 물론 여야가 합의해야 되지만 별 영향이 없을 거다 이런 그 분석 진단도 내놓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얼마의 영향이 있을지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 지금 정부의 어쨌든 간에 주식시장, 자본시장을 향한 기조는 전반적으로 외국인들과 국내 투자자들의 어떤 불평등한 운동장들을 계속해서 수정하겠다라는 기조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네. 공매도 전면 금지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향후에 이것이 얼마나 실제적인 영향이 있을지는 사실은 저희가 뭐 데이터를 다시 봐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 같고요. 저는 정부의 어떤 그런 기조 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게 이제 세금을 안 걷는다고 하면 물론 이것도 실현이 되려면 여야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만 법이 돼서 안 걷는다고 했을 때 세수 부족이 좀 발생하는데 작지 않다는 주장도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정부로서는 앞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2025년에 시작이 되었었으면 향후 3년간, 2027년까지 한 1년간 한 1조 3천억 정도의 세수결손이 금투세 폐지로 인해서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1년에 1조 3천억이면 작지는 않아요. 사실 저희가 1년에 걷는 세금이 한 600조 정도 되니까요. 그중에 뭐 1조 3천억이면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뭐 이것들이 금융시장에 그리고 특히 자본시장에 어떤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지가 오히려 세금에 영향을 미치는 거에 있어서 이게 좀 과대평가된 세금의 결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이것들이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얼마나 좋은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들을 향해서 또 정부가 추후에 해야 될 작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 면밀하게 고민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액수, 세금 안 거치는 데만 너무 꽂혀 있지 말고 이게 이제 금투세를 폐지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선순환 구조, 증시 활성화의 장점을 더 살릴 필요가 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지적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말씀드린 대로 금투세 폐지 문제는 국회 입법 사안입니다. 집권 시절에 금투세를 도입한 민주당으로서는 이게 이제 4월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다.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데 주필님께서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예. 그렇죠.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당연히 예, 이것은 총선용 그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 선거 때마다 이런 것을 총선용으로 몰아붙이고 해가지고 하면 언제 규제가 완화되고 언제 저 활성화됩니까? 뭐냐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증시가 이렇게 활성화되면 우리가 지금은 모든 자금은 그냥 부동산에 완전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잠겨 있고. 그러니까 경제 활동도 주로 부동산을 가지고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식으로 시장이 편중돼 있다는 거. 이게 우리 경제의 그 건전성이 저해된다. 저해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 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것도 바로 그런 투자의 국민들의 투자의 그 장을 열어주겠다는 것인데 민주당도 그 점은 생각해야 될 것이에요. 뭐냐면 민주당도 물론 그동안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든지 뭐 부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뜯어내야 된다든가 네네. 혹시 그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은 무조건 지원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이 시장의 경직성을 초래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민주당도 이것은 선거용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큰 자본시장의 그 활성화라는 이런 차원에서 볼 때는 이건 전부는 뭐 금투세 저 유예도 같이 했잖아요. 같이 그때는 이제 또 합의했다가 예. 또 선거 앞두고 그러니까 또 다시 왔다 갔다 선거 하고 앞두니까 있어요. 선거용으로 그럴 수 있는데 선거용으로 공격은 하더라도 너무 심하게 하지 말고 적당해서 서로
저 타협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면 대신에 우리 경제 활성화, 시장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겠죠. 예. 네. 선거 공학적으로만 이 문제를 따지지 말고 부동산에 치우쳐 있는 부의 편중도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같이 고려를 야당도 좀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윤 대통령은요. 증식 개장식 참석에 이어 경제계 주요 인사들이 모인 신년 인사회에도 2년 연속으로 참석했습니다. 그 모습 함께 보겠습니다. 네, 2024년 경제계 신년 인사회 2년 연속 참석하는 모습입니다. 대기업 총수들이 지금 앞줄에 앉았죠. 이재용 회장 보이고 있고 네, 정의선 회장, 최태훈 회장, 송경식 회장도 보입니다.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되어 전 세계를 누비며 시장을 개척하고 수출로 경제 위기를 돌파했습니다. 그 결과 수출이 살아났고 물가 상승률도 OECD 평균 절반으로 잡아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더욱 힘을 내고 더욱 강해졌습니다. 새해에도 경제계와 정부가 원팀 코리아로 더 힘차게 뛰시다. 원래 이 재계 신년 인사회는 1962년부터 매년 시행되어 오던 그런 행사였습니다. 과거에는 전경련이라든가 이 대기업 위주로만 하던 것을 지난해부터 이제 스타트업부터 중소, 중견기업, 대기업이 함께하는 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2년 연속으로 그런 모임이 됐을 때 대통령도 이제 2년 연속 참석을 했습니다. 대기업을 대표하는 대한상공회의소 그리고 중소기업중앙회가 2년째 함께 개최를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경제계 최대 규모 신년 행사이고요. 올해는 굉장히 그 여러 가지 구체적인 안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산업을 집중 지원하겠다. 그다음에 미래 첨단 산업 육성 및 기업 투자 촉진하겠다. 방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년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좀 완화해 주겠다. 이런 구체적인 안까지 올해 나온 상황입니다. 네. 자, 이 대통령의 이제 원팀 코리아로 함께 뛰자 이 연설에 화답해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대한상의 회장도 맡고 있습니다. 인사말을 통해서 올해도 세계 경제 환경은 녹록지 않다. 사실은 매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미있는 다짐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경제인들은 언제나 위기를 혁신의 엔진으로 삼아서 변화의 주역에 일해왔습니다. 위기 앞에서 한숨을 푹 내쉬는 것보다는 들숨을 크게 마시고 2024년 아주 힘차게 달려갔으면 합니다. 네, 들으신 대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한숨을 내쉬는데 그러지 말고 들숨을 한번 크게 쉰 뒤에 힘차게 달려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한숨을 쉬면 인생이 한숨처럼 변한다는 말도 있고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 그러니까 또 우리가 들숨을 크게 쉬면 가슴이 부풀어 오르잖아요. 어깨도 올라가고 그리고 용기도 생기고 힘도 생기고 엑스레이 찍기 전에 그럼요. 들숨 해가지고 펴줘 어깨를. 네, 그런 식으로 항상 언제 기업이 안 어려울 때가 있습니까?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 어려움을 스스로 용기를 통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데 여기에 그야말로 기업인으로서 말하자면 기업인다움이 거기 있거든요. 그러고 하니까 뭐 정부도 그렇고 그 정부하고 왜 재벌이 같이 다니느냐 뭐 대통령이 왜 끌고 다니냐 뭐 오만 이야기가 있는데 같이 다녀야죠. 그래야 네. 원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세계 시장에서는 그런 점에서 우리 최 회장 이 들숨 한숨 아주 적절한 표현인데 우리도 크게 숨을 들이쉬고 어깨 좀 펴고 가슴 부풀리고 좀 그렇게 한 해를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 행사에 뭐 숫자도 참석 인원도 400명이 넘었지만 스타트업 대표들이 참석한 것 자체가 이제 달라진 어떤 재계 신년 인사회의 모습으로 2년째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자, 이 스타트업 대표들이 중요한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은 기업의 어떤 분포로 보면 큰 기업하고 작은 기업 사이가 좀 큽니다. 딴 나라들에 비해서 큰 기업들은 굉장히 크고 작은 기업들은 굉장히 작은 쪽에 양극화네요. 양극화가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 중간을 누가 채워줘야 되느냐? 결국 중간 크기의 기업도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강한 중소기업, 강한 중견기업이 많아야 되는 건데 그럼 이걸 누가 채워줘야 되냐? 스타트업으로부터 시작해서 시장에서 5년, 10년 잘 살아남는 성장하는 기업들이 이 중간 저희가 축구로 따지면 미드필더 라인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예, 허리 라인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스타트업 비율 얘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의 경제 미래가 좀 어둡다. 그러니까 중국만 해도 뭐 스타트업이 뭐 물론 인구가 있겠습니다만 수만 개가 된다고 하고 그들이 출원한 어떤 등록이라든가 새 기술 엄청 많은데 우리는 스타트업이 좀 클만하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들이 찍어 누르고 뺏어가거든요. 이런 풍토는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세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책적인 이제 보완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스타트업에게 금융 지원 같은 것을 해서 스타트업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잘 성장하고 그 성장 환경 가운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또 정부가 조금 보듬어 주는 것도 저는 오히려 잘 자라나는 스타트업들을 더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스타트업의 초기 단계에만 정부가 정책적인 역량을 집중하기보다는 그 스타트업들이 잘 성장할 수 있는 환경도 정부가 조금 유념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과거에는 철을 산업의 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산업의 쌀이 반도체가 됐죠. 그런데 그 반도체가 기나긴 어둠의 터널에 들어가면서 우리 경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새해 벽두부터 사실은 지난 연말부터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대 주력 수출 산업인 반도체가 봄을 맞고 있다 이런 소식인데 어떤 내용이죠? 예, 본래 이제 반도체는 사실은 이게 국제적으로 이 경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사이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아주 또 이 불경기에 들어가면 굉장히 고생을 하는데 작년 12월 달에요 한 110억 달러를 수출했답니다. 우리 돈으로 14조 3천억 원. 예, 110억 달러. 근데 그것이 말이죠 작년 전체 수출 무역 수지 흑자가 44억 8천만 달러 났는데. 한 달 동안에 수출한 반도체가 110억 달러예요. 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업의 쌀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가 우리 산업의 주력이에요. 그다음에 우리 이 무역을 수출을 이끌어가는 주역이죠. 그런데 아주 반갑게도 전년에 비해서 작년 12월 달이 21.8%. 그다음에 또 바로 그 전달 그러니까 11월에 비해서는 15% 수출이 늘어났는데 이제 이게 그 업계에서 볼 때도 이제는 반도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터널을 벗어났다. 그러면 이제 상승 국면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그 점에서 보면 우리 이 무역 수지 특히 수출도 굉장히 전망도 밝지만은 우리 산업 전체 활기 이것도 이제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아주 반가운 소식이고요. 이것과 동시에 우리 뭐 자동차라든지 주력 산업들 있지 않습니까? 뭐 조선이라든지. 정달아 좀 같이 발전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실제로 이 반도체의 봄이 오고 있다는 것은 세계적인 경제 매체죠. 블룸버그 통신이 최근 한국의 가장 중요한 산업이 다시 활기를 찾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한 데서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중에서도 우리가 강점인 고부가가치 분야가 잘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겁니까? 네, 저희가 그 메모리 반도체를 주로 해왔었었는데요. 이제는 저희가 AI 같은 데 들어가는 반도체, 조금 더 고부가가치 반도체들을 최근 들어서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AI에 대한 수요도 좀 늘고 있고 기존에 쌓여왔던 사실 반도체가 조금 저희가 수출이 좀 안 됐던 부분이 가격 측면에서 조금 디스카운트가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격 경쟁력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실은 올해보다 수출, 올해는 사실 무역 수지는 적자였는데 아니, 작년엔 적자였는데 올해는 이제 흑자 기조로 돌아설 것으로 뭐 무역협회나 이런 것들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네덜란드 방문했을 때 그 반도체의 두 총수 있잖아요. 이재용 또 최태원 회장과 함께 ADSL에 네. 그 클린룸에 들어가고 R&D를 같이 투자해가지고 한국에다가 네, 네. 이제 센터를 만든다. 네. 이런 부분도 네. 이제 이런 거를 더 가속화시키는데
뭐 추동력을 좀 발휘하겠죠. 네, 맞습니다. 네덜란드가 잘하는 반도체의 생산 그 구조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시너지가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어쨌든 우리 반도체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정말 경제와 민생이 살아나는 한 해가 되기를 같이 기원해 보겠습니다. 이진곤 전 국민일보 주필,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북한은 지금 순서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이른바 구랍이라고 불리는 작년 마지막 날에 신년 메시지를 냈습니다. 대한민국을 교전상대국, 나아가 적대국이라고 못 박았는데요. 핵무력 도발을 공공연하게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시죠. 만약 놈들이 반공화국 군사적 대결을 선택하고 불집을 일으킨다면 순간의 주저도 없이 초강력적인 모든 수단과 잠재력을 총동원하여 선멸적 타격을 가하고 철저히 괴멸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 억제 체제를 완성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입니다. 오늘도 고영환 통일부 장관 특별보좌역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영상으로 보셨지만 북한 매체가 전한 김정은의 작년 말 대외 메시지 내용이 주목되는데요. 간추려서 들어보겠습니다. 적들의 무모한 도발 책동으로 하여 언제든지 무력 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당 전원회의가 우리 혁명 무력 앞에 제시한 전투적 과업들을 철저히 집행 관철해 나갈 때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만약 놈들이 반공화국 군사적 대결을 선택하고 불집을 일으킨다면 순간의 주저도 없이 초강력적인 모든 수단과 잠재력을 총동원하여 선멸적 타격을 가하고 철저히 괴멸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계속 우리를 놈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그런 표현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예, 표현이 이제 공식적으로 달라졌어요. 동족이 아니다. 예전에는 뭐 동족 운운했는데 교전국이다. 적대국이다. 양국 관계에는 그런 관계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자, 남북은 동족이 아니라 교전국이고 그래서 통일 성사가 불가능하다. 자, 어떤 의미의 통일인지는 이제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되겠고요. 적대적 두 국가 관계이다.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완전히 고착됐다. 자, 모르는 얘기는 아닌데 이걸 구랍 그러니까 12월 31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당 전원회의 결정 결론 연설에서 한 김정은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큰 일이고요. 네. 사실 전쟁이 끝난 지 이제 70년을 지났는데 남북 관계를 그동안에 뭐 7.4 공동성명도 있었고 91년 기본합의서도 있었고 6.15 공동선언도 있었고 14 공동선언도 있고 남북이 해온 게 많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싹 다 없애고 그건 김정은 연설에서도 나옵니다. 뭐 보수 정권이건 소위 진보 정권이건 다 해보니까 다 흡수통일만 노리는 거니까 다 컸더라고 이제는 상대를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남북관계를 70년 전
그때로 돌려놓는 거야. 그러니까 1953년 7월 27일로 가겠다는 거죠. 7월 27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두 개의 조선, 이른바 두 개의 한국 노선을 고착화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정말로 반민족적인 행위죠. 같은 네. 민족인데 같은 민족이 아니고 적대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큰 범죄를 감행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년사를 대체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것을 이제 간부들 앞에서 선언하고 이게 이제 당연히 보도돼서 미국도 보고 서방도 보고 특히 대한민국 우리 정부도 본단 말입니다. 네. 거기다 대고 이 얘기를 한 그 속내는 뭘까요? 거기다 대고 이야기하는 건 이제는 한국이 같은 민족이 아니고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적대 국가의 하나다. 따라서 우리가 언제든지 핵 무용을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 동족이면 사용을 못 하는데 네. 이제 적대 국가니까 핵무력 사용을 해서 뭐 남조선을 무력으로 핵무력으로 통일하겠다. 이런 의도도 분명히 숨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춘희 아나운서 말에 섬멸, 괴멸 이 멸자를 계속 쓰고 있어요. 네, 아주 씨를 말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뭐 핵무력을 써서 그냥 소위 이른바 말하는 김정은이가 얘기한 것처럼 남조선 것들, 괴뢰 군부 것들, 놈들, 뭐 어쨌든 뭐 이상한 영화 입에 담기 힘든 말들을 쓰면서 어쨌든 통일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괴멸시키고 섬멸시켜야 할 적대 국가일 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북한 통신이라든가 방송이 이 내놓은 이 노동당 전원회의 보도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분석을 했습니다. 뭐 욕설도 나오고 놈들도 나오고 특히 개와 비유한 멸칭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보면 남조선 놈들 5번, 남조선 겉들 4번, 대한민국 겉들 1번, 겉들 놈들이고요. 네. 졸개, 충견, 특등, 주구. 주구도 개잖아요. 네. 멸칭을 썼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대해서는 그냥 미국, 미국 놈들 정도, 그리고 군부 깡패를 1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미국은 네. 욕을 좀 덜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전략적 의도가 있죠. 전략적 의도가 있죠. 올해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 러브 레터를 주고받았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올 가능성도 내다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는 어쨌든 여지를 남겨놓고 있고 그 대신 한국은 그냥 비하할 대로 비하하고 사실 대남, 대미, 대적 투쟁을 강화라고 하면서 미국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자극을 안 하겠다는 거죠. 너무 자극을 원래대로 하려면 미제 승량기가 나와야 되고 그렇죠. 미제 침략자가 나와야 되고 미국 도당이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말을 안 썼거든요. 네. 그건 여지를 남겨놓고 이제 올해 말쯤에 선거가 돼서 자기네가 원하는 사람이 되면 혹시 트럼프가 오면 자기네가 또 이전에 2018년 쪽으로 돌려세울 수도 있다는 여지를 미국의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런 점에서 김정은은 트럼프 당선을 바라는 겁니까? 너무 바라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바라는 게 아니라 너무 바라고. 너무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때 그래도 몇 번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할아버지, 아버지도 못 만났던 미국 대통령, 현직 대통령을 몇 번씩이나 만난 거는 북한 주민들도 인정해주는 어떤 리더십이거든요. 아, 우리 지도자가 미국 우리 지도자가 대통령을 할아버지 아버지도 못한 미국 현직 대통령을 가서 두 번이나 만났고 판문점에서 만난 것까지 세 번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김정은의 가치를 훨씬 높여준 거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다. 예. 아버지 할아버지보다 내가 더 위대해. 그렇군요. 자, 김정은의 발언들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건 무력 충돌을 기정사실화하라는 대목입니다. 특히 남조선의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박차를 가하라. 평정이란 말을 썼고요. 전 영토를 그 평정한다. 저 부분이 이제 상당히 주목되고 대사변 준비라는 말이 나왔어요. 네. 자, 이 용어를 네. 좀 저희가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러니까 북한이 항상 당 구호 중에 하나가 조국 통일의 혁명적 대사변을 준비하자. 네. 이거는 그냥 뭐 평화 통일도 될 수 있고 무력 통일도 될 수 있었는데 이제 평화 통일은 집어치웠고 아. 이런 거는 이런 수사까지도 이제 필요 없다. 없다. 우리는 그냥 핵무력으로 남조선을 괴멸시키고 남조선 전 영토를 우리 것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런 것을 공공연하게 선언한 그런 의미가 있는 당 중앙의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기서 지금 북한 사람들
지금 하는 것을 봐서는 올해 또 우리는 또 총선 있잖아요. 4월이죠. 미국은 또 대선이 있고. 네네. 중요한 계기들이 있으니까 북한이 온갖 종류의 도발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네네. NLL, DMZ, 사이버, 핵실험, 대륙간 탄도미사일, 정상각도 박사, 발사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고 지금 어느 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냐. 그러니까 네. 이것을 기정사실화하라 그랬어요. 네. 무력 도발을 기정사실화하라. 그러니까 해당 부분에서는 기정사실화하겠죠. 그러면 온갖 종류의 도발하고 저는 사실 사이버 도발 같은 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투개표 시스템을 교란할 뭐, 가능성이. 투개표 시스템도 교란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프라에 대한 타격을 해서 지하철, 신호등, 은행 막고 이런 것을 해서 한국에 충격을 주려고 하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열차 노선, 비행기 노선에다가 네. 막. 해킹하고 비행기 신호 이게 멈추거나 위반하고 막 꼬일 거 아니에요. 꼬이고 비행기 충돌을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지금 앉아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혼란이 일어나면 누구에게 유리할 건가?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남한 총선에 지금 영향을 주려 한다. 평화를 선택할 거냐? 전쟁을 선택할 거냐? 이런 식으로 자기 선거 국면을 끌고 가려고 하겠죠. 김정은이 말하는 평화라는 게 그러니까 자기들과 테이블에 마주 앉아서 말을 좀 들어달라는 평화 아니에요? 글쎄 그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는 우리가 지난 정권 때 보지 않았어요. 자기네 말을 암만 어떤 일을 해도 그냥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삶은 소대가리 소리를 들어도 가만히 있고 자기네 의도대로 끌고 다닐 수 있는 정부를 평화 정부라고 하는 거고 네. 맞서면 전쟁 정부라고 하는 거고 그런 쪽으로 네. 이제 선거를 몰고 가려는 책략이 있다. 예,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있습니다. 네. 김정은은 또 군사 정찰 위성을 추가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공개적으로 정찰 위성 2024년에 3개를 발사하라 그랬고 조선중앙통신도 이것을 3개를 발사한다는 당중하는 결정문이 나왔다.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최소한 4개는 있어야 정찰 위성으로서의 그 어떤 역할을 놓을 수 있다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방항용 하나에 레이저 그 용으로 해서 4개가 세트라고 해요. 그게 세트인데 가장 우리는 지금 5개를 보고 있고 예. 이게 이제 회전 한 바퀴 돌아오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줄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어서 여러 각도에서 삥삥 돌면서 그러면 자주 수각이 그러니까 자주 돌아다녀야 되니까. 자주 돌아다녀야 이게 시시각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뭐 어쨌든 서브메타급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면서도 어쨌든 북한은 큰 거 어쨌든 미군 기지나 뭐 항공모함 같은 거는 메타급으로도 볼 수가 있으니까 1m 이하급으로도 보니까 뭐 2m급이든 3m급이든 항공모함이 워낙 거대하니까 그것을 타격하겠다는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밀 해상도까지는 안 바라고 네. 그냥 저게 미국 항공모함이라고 알 정도만 해도 성과다. 예. 네, 그렇게 보는군요. 자, 이런 북한의 엄포 또 도발 계획 발표에 신원식 국방장관도 신년사를 통해서 강력한 맞대응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자,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죠. 새해 첫날부터 포사격을 실시했습니다. 맞대응을 한 건데요. 북한의 도발이 계속될 것이라고 했고 도발 위협과 야욕은 지속된다. 그 도발적 망동은 파멸의 전주곡이 될 것이다. 신 장관으로서는 상당히 강력한 그 맞대응을 한 건데 파멸의 전주곡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군대는 절해야 됩니다. 저는 군대가 절해야 되는 거고 장관이 옳은 말씀을 하셨다고 보고 사실 1월 1일 날 휴전선 전 지역이 전략적 지점들에서 우리가 포사격 훈련을 했어요. K2, K9 이런 거 해가지고 포사격 훈련을 했거든요. 도발하면 우리가 응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서부전선에서부터 동부전선에 이르기까지 쭉 진행을 했는데 어쨌든 신원식 장관의 말에 의하면 저렇게 지금 나오는 것처럼 도발하면 너네는 파멸할 것이다. 이런 엄중한 경고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군에서는 저렇게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갑진년이 이제 음력으로는 안 됐습니다만 이게 파란색 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 청룡부대를 새해 첫날 찾아가서 예. 지시하고 예. 대응 의지를 다진 것도 의미가 달라요. 저는 청룡부대를 쫙 찾아간 게 참 의미가 깊다고 보는데 청룡부대라는 건 있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청룡부대가 어디 있다는 건 이번에 처음
알아들었는데 네. 딱 저기 가서 청룡의 해 우리가 청룡의 해를 우리 굳건한 무력으로 우리가 보호를 하겠다 이런 의지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서 고 원장 고특보도 말씀을 주셨지만 북한이 4월 우리 총선 그리고 11월에 미국 대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천안함식 서해 도발, 서해에서 각종 국지 도발을 하거나 소위 하마스식 국지 도발, 그러니까 패러글라이더 타고 오거나 뭐 트랙터로 철조망 밀고 오토바이 타고 들어오고 하는 식의 비정규전 도발을 충분히 할 수 있다. 땅굴도 뭐 수출할 정도인데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다. 자, 그래서 국방부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방부는 이제 대통령 말씀도 그렇고 신원식 장관님도 그렇고 쏠까요 말까요 이렇게 지금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도발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즉시 강력하게 끝까지 대응을 하고 사후 보고를 하라. 이게 이제 즉강 끝. 이런 네. 그 신원식 장관이 만드는 아주 마음에 드는 용어인데 즉각 강력하게 끝까지. 끝까지. 그리고 저렇게 하면 누가 도발을 하려고 마음을 먹을 수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뭐 군사령관들 원점을 그냥 때리니까. 뭐 군단사령부든 사단사령부든 우리가 때리겠다는 거니까. 그리고 사실은 저기 도발하면 항상 우리는 이게 확전될까요? 확전을 주저한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우리 연합뉴스 같은 데랑 막 어떤 채널들에 나왔어요. 확전 자제 요구 이런 말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걸 하니까 북한이 자꾸 기고만장해서 자꾸 도발을 하는데 확전은 나중 문제고 확전은 나중 문제고 그 지점에다 대고 끝까지 사격을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원점을 완전히 그 타격하면 네. 야 이거 잘못 쐈다가는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적이 갖게 해야 된다. 제가 있을 때도 그랬고 제가 후에 온 제 후배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직도 북한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명절이나 큰 계기 때 휴전선에서 오발 사고를 내지 말라. 아, 혹시 잘못 하방 소리 나면 확전이 될까 봐 걔네들도 걱정을 하는 거거든. 여기서 그냥 막 10배로 보복을 하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보복을 한 번 두 번 당하고 나면 사단장이든 북한 군단장이든 야 이러다가 이거 오더 맞으면 이게 확전이 되면 이게 지도자한테 이거 욕먹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끔 우리가 하라는 거죠. 네. 자 다음으로요. 김정은의 딸 사랑 얘기하겠습니다. 새해 들어서는 오히려 도를 더하는 감이 있습니다. 소위 신년 경축 대공연을 즐기던 만찬장에서 김정은이 공개석상에서 뭐 그전에는 딸이 뭐 볼도 만졌는데 이번에는 김정은이 딸 주혜에게 볼 뽀뽀를 하는 모습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거는 뭐 딸 사랑 차원을 넘어서서 저 사진을 냈다는 게 중요하죠. 저런 사진을 냈다는 게 중요하고 저 사진을 보이는 의도는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나는 딸을 자녀를 사랑하는 자애로운 어버이다. 가장이다. 네.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는 의도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데다가 저렇게 하는 거고 저 이설주랑 옆에서 보는 거고 저 사진이 메인 프레임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주의하고 저거는 분명히 의도가 있고 저거는 4대 세습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거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한 애정과시가 아니고. 단순한 애정과시면 저런 사진을 내지도 않습니다. 네. 자 그런 차원에서 김정은이 이 만찬장에서 중앙에 당연히 앉았는데 진짜 정중앙에는 김주애를 앉혔습니다. 바로 그 옆에는 리설주가 지금까지는 앉아왔는데 주애를 떡하니 중앙에 센터에 앉혔어요. 왕조 국가나 다름없는 북한에서 정실 부인이 있는데 딸을 어린 딸을 중앙에 배치한다. 만찬에서 신년 만찬에서 이것도 그냥 하는 건 아니죠? 그냥 하는 건 아니고 저런 사진을 수백 장을 사진을 찍었는데 저런 사진을 골라서 노동신문 중앙에다 딱 배치를 했다는 거는 저거는 의미가 굉장히 있는 거고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거는 4대 세습이 반열에 김주애가 올라가 있는 것은 확실하다. 후보군은 확실하다. 후보군은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주민들한테 우리 왕조가 4대째로 가니까 딴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런 강력한 메시지도 심어주는 그러니까 거고. 그러니까 팔짱을 끼고 딸이 나오고 그러니까 부인이 아프거나 뭐 어떻게 사망한 게 아닌데 예. 팔짱 끼고 만찬장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메시지 아니에요? 원래 정상 국가라면 부인을 팔짱을 끼고 들어와야죠. 그런데
자기 딸을 팔짱을 찌고 들어오고 딸한테 뽀뽀하고 딸이 아빠 볼을 만지는 사진들을 공개하는 거는 분명히 북한의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김정은이 이제 백마 타고 백두산에 네. 백마의 의미를 아무래도 백두 이래가지고 많이 두잖아요. 네. 그 모습만 남았다는 그런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사진을 내올 수가 이번에 내올 수가 있는데 그래도 아직 누가 김주혜든 누가 후계자로 지명됐다는 북한의 결정이 나오기는 아직 시기상조다 그렇게 봅니다. 아, 김정은 나이가 40도 안 됐는데 그건 이제 40인데. 네. 별의 뽀루지가 지금 계속 나와가지고 건강 이상설도 나오죠? 네, 그게 이제 피부암 종류냐, 뭐 피곤해서 그러느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네, 새해도 계속 뉴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고영환 특보님과 말씀 잘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책의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